안국동. 안국동, 안국동. 어, 날씨 좋다. 어머! 왜 이렇게 꼭 붙어 있어? 아이고, 좋다. 분위기 자체가 네. 너무 좋네요. 3대 빵집이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 네. 빵집을 사실 저희가 북촌이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어디 갈 건지 좀 약간 예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워낙 빵이나 이런 디저트들이 카페 진짜 많아요. 어머나! 저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안국동 멋있어. 좋아. 우와! 어, 너무 예쁘다.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빵집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많아요. 디저트 맛집이 되게 많아요. 빵집이 많은데도 3대 빵집 안에 북촌에 우리 한 곳에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완전 제일 유명한 데 같은데? 예, 요즘 잘 나가는 곳이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저, 어? 저기 같은데? 어디 뭐야?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지금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빨리 어? 가자. 안 되겠다. 저기 뭐지? 왜? 난리가 났어? 이미 줄이 난리가 났어? 아, 이 시간에 보면 줄이 이렇게 많아. 와. 뭐야, 뭔데? 빵집인데? 매장 오픈이 몇 시예요? 오픈이 8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오픈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 웬일이야. 부지런하시. 맛있는 걸 먹으려면 저렇게 바지런 해야 돼. 저희 줄 진짜 오래 섰습니다. 아, 그리고 야, 빵을 먹으려고 저녁까지? 뭔데 이렇게 유명한 거야? 와, 줄이. 와, 줄. 와, 줄 봐. 와, 저 줄이 와, 다가 줄 아닙니다. 봐. 아니에요? 여기 시스템이 있어서 딴 데 갔다 오셔도 돼요. 아, 정말? 와. 네. 아, 이거 저희 웨이팅 좀 할게요. 와, 드릴게요. 와, 드릴게요. 75? 매장 내 치식 28팀, 포장 58팀. 어머, 어머, 포장이 더 많네. 방문 포장 바로 되시잖아요. 여긴 포장도 줄 서야 돼요. 포장도 기다려요. 줄을 서야 돼. 와. 드시고 가시나요? 어, 예. 드시고 가시는 건 줄 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소요되세요? 어. 2, 3시간?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형님. 어? 왜요? 형님. 안에서 먹는 거는 2시간에 3시간 걸린대요. 2시간에 3시간 걸린대요. 아니야. 이거는 포장하고 딴 데 가자. 포장은 혹시 얼마나 걸려요? 포장도 30분 정도. 어. 저희 오늘 길빵 어떠세요? 길빵. 길빵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드시고 가시나요? 네, 네 저희 네, 안에서 드시고 네. 갑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30분 됐거든요? 네. 웨이팅이 안 줄어요. 아니, 20. 어, 뭐 티 주시는데? 어, 뭐 티 주시는데? 리버리 체이 드셔보시겠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 감사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주시는구나. 야, 역대급이다, 이거 근데. 아, 여기 아, 가게에서 원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되게 좋다, 재밌다. 그러니까 원체 아~ 안에서 먹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또 해주시네요. 저는 티 주시고 핫팩 작은 거 주시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맛있어 줄 서는 곳에서 이렇게 되게 좋은 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고 느낌이 완전 어 그러네 아 좋다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네 너무 좋네 18번째 오케이 좀 앉아 계실래요? 아 예 아 스탑 잇 왜 아 역시 야 역시 경력 찍은 아, 다르네. 고맙습니다. 또 차려 줬으니까 앉아 볼게요. 그럼요. 네. 앉으세요. 근데 이게 의자 이 꼬부채가 또 커. 아, 네. 아유. 있으면 좋아. 아 나는 아 근데 편하긴 하다. 또 뭐 할 또 뭐 하려고 또. 하지 마. 저게 뭐야? 하지 마. 빵값이라도 벌어야죠. 자 우리 줄 서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달 드립니다. 예? 뭐를?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지금 버스킹을 하는 거야? 그대 아픈 다리들 모두 그대요. 나 정혁 씨랑 같이 안 할래요. 그대 가슴에 맛있는 빵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노래. 둘이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두 번 가신다. 저기요, 저도 이석훈 씨랑 굉장히 친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네네. 저는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할 게 없다 보니까. 14번째입니다. 아, 줄 시간네. 1시간 20분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줄 오래 기다리면 하는 말 있잖아요. 진짜 맛없기만 해봐. 진짜로 나 만족만 못 시켜봐. 우리 선생님 또 예민해지고 이런 말이 올라오고 너무 예민해. 욱하지 욱하지. 저렇게 많이 기다리는 데는 이석훈을 갈 때는 나를 집어넣어야 돼. 내가 쟤를 달랠 줄을 아니까. 먹고 살기 힘드네요. 맞아. 들어. 네, 우리 됐다. 그래. 아우 속이 시원하다. 잠깐만요. 사장님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으로 웃으셨다. 고생하셨어요. 마무리 오세요. 일단은 저희 플레인을 한번 볼까요? 플레인. 기본 가야지. 기본 가야지. 어 맞네 여기 지금 소프트랑 하드가 있어요. 바삭바삭한 플레인, 부드러운 플레인. 어? 이게 뭐야? 소금빵이 하드랑 소프트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있어요. 아~ 딱딱한 거. 이게 어떤 식감인지 궁금하다. 아 이거 식감 너무 좋습니다. 하드한 게 궁금하다. 좀 마늘 버터고 감자 바질 패스. 바질 하나 가지. 아까 이거 보니까 다들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이거 꼭 드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근데 지금 배고파서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이 트러플 바게트도 우와, 맛있겠다. 오 폭신폭신해. 남바원은 먹어야지 남바원은. 아 이거. 저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뭐 소스 같은 거랑 뭐 음료수 고르면 될 것 같아. 그래. 소스 아까. 추천해 드려야 돼. 네. 여기 위에가 쫀득이고 아래쪽이 콘치즈 소스 꿀 이렇게 돼 있는데. 베스트 3가 베이비 비판이랑 넘버원이랑 레몬 커드 이렇게 생겼대. 맞아. 어머. 다양하네. 발라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반찬이 있어야지 토핑이. 그럼. 반찬 톡 쏘는 맛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톡 쏘는 맛은 뭐야? 톡 쏜다? 베이비 비판이랑 레몬. 아 피칸이랑 넘버원. 저 무조건 두 개는 먹어야 돼. 저희 스프는 어디서? 네. 저희 스프는 어디서? 스프? 아 그렇죠. 이거 빵집에 스프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맞아. 예. 맞았어. 뜨뜻한 게 있어야죠. 저 사장님이 어디 잘 배운 분이야. 구성이 아주 알차요. 저희 스프는 머시룸이랑 토마토 두 종류 있어요. 아 이거 두 개. 아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요? 하나씩. 네. 그렇죠. 빨간 거 먼저 맛있겠다. 하나, 하얀 거 하나 있어요. 무조건 가야지. 오. 블루베리 스무디랑 딸기 스무디 하나 주세요. 잠깐만. 빵이 너무 많아. 와. 아니 빵을 너무 많이 샀어. 아니 오늘 뭐 단체 급식 있어요? 지금까지 빵 산 거 중에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이날 진짜 2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각오가 단단히 됐어요. 네. 사랑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빵집에서 11만 6천 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에? 먹고 포장될까요? 얼마 나왔다고요? 11만 6천 원 빵집에서? 먹고 포장될까요? 테이크아웃? 당연하죠. 11만 원대에 나왔는데 소금빵 하나는 사실 3,800원입니다. 그렇지. 괜찮다. 그렇게 계산하면 많이 산 거지 지금. 엄청 샀다 그러네요. 어머나 세상에. 야 접시를 초과했다 네. 이거 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문하신 스무디 나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본인님 맞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빠기 스무디. 와 이거 되게 이쁘게 나온다. 라벨링이라고 하나? 레터링? 되게 너무 이쁘다. 아 귀엽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아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는 옷이잖아요. 이제 그 별컵 그 네, 카페 맞아요. 가면 이름이 뭐예요 하시는 것처럼 저희 그러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써드릴까요? 이러시고 딱 저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쿤이 아우 원래 우리 이석훈은 그거 아닌데. 어떤 거죠? 쿤이 석훈이. 오케이 하나 배웠고. 쿤이 이 집부터 이렇게 불러. 다음에 그렇게 불러야겠어요. 쿤이로. 어지러. 허기와 훈입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할까? 좀 약간 가볍게 기본적으로 뭐 플레인으로 플레인을 자야죠. 자, 드디어 소금빵.
잉소프트. 약간 조금 더 구운. 저는 소프트 먼저 먹어 볼게요. 소프트 먼저. 네. 아,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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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되게 부드럽게 잘린다. 저기, 어머. 아, 뜯기는 거 자체 질감이 다르네. 이거 아까 안에가 치즈 같거든요, 이게? 아, 약간 그만큼 쫄깃하구나. 빵 자체가. 쫀쫀하죠? 맛있다. 쫀쫀함이 먹었을 때 입안에 쫙 감긴다. 아. 비주얼 너무 좋아. 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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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저기는 확실히 쫀쫀하고 확실히 다름이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 맛있겠다. 소금빵 자체로도 굉장히 쫀득하면서 찰감이 있어요, 찰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비결? 그치. 어머. 작은 숙성. 소금빵을 만드는 반죽은요,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저온 숙성을 해서요, 그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버터를 진짜 아낌없이 넣네. 오, 부드러워 보인다, 진짜. 오, 맛있겠다, 소금빵.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민분이 버터의 향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좋고. 향으로 먹는 느낌이 좀 있어요, 버터 향. 아, 너무 맛있다. 이거는 하드. 저게 하드야? 아, 하드야.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쫄깃하긴 하지만 약간 뜯기는 그 느낌이 좀 다르네. 아. 저 안에, 저 안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저 느낌이에요, 저 느낌. 어머, 어머. 아. 아, 식감이 근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네. 국기에 따라서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네. 좀 더 바스크해가지고 약간 그 탄맛이라 해야 되나? 그 바삭하면서 그 빵의 그 약간의 바게트스러운 느낌의 맛이 좀 나서 이건 조금 더 맛이 달라요. 하드가 조금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 깊어서 맛있더라고요. 아~ 네, 원래 맞아요. 바게트가 좀 그러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 식사빵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아, 소금빵 이래서 먹는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보니까 먹고 싶네요. 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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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소금빵이 저렇게 뜯기가 쉽지가 않은데. 뭔가 내가 씹는 걸 좀 더 즐기고 싶고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하드가 맞는 거 같아. 이게 지금 우리 소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아, 찍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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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소스 좀 얘기 좀 해줘.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저게. 나, 저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저.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나 블루베리 좋아. 레몬 커튼 맛있었고. 저기서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이제 여기서 다 수제로 만드는 소스들입니다. 형 그럼 넘버원부터 한번 가볼까요? 넘버원 이게 아까 우리 그러니까 넘버원을 샤워 맡아볼래? 엄청 좋은 향 나는데 샤워 소스 뭐 해가지고 뭐 섞었다라고 하는데 아 넘버원은 샤워 소스 좋아. 아 아까 톡 쏘는 맛이 이 맛이구나. 아 그럼 어머 찍어본 거죠? 이야 어머 소프트 한번 찍어볼래? 웃음 바로 나오죠? 어. 달라?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이거, 이거네.
찐 리액션이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궁금해. 어머. 달라? 달라? 맛있다. 와, 뭐냐? 어. 이거 엄청 매력있다. 와사비 소스네요? 네. 오. 되게 좋은데? 첫입은 약간 그 샤워 소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면서 마지막 끝맛에 그 매콤하면서 얼큰한 그 와사비 특유의 향이 느껴져요. 아, 독특하다. 우리가 빵이라 생각하면은 조금 빨리 물릴 수도 있고 완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그냥 식사 같아. 말만 들어도 재료만 봐서도 맛있겠다, 이거는. 그럼 빵에 조금이나 남을 수 있는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겠네, 진짜. 마요네즈의 부드러움도 있고. 나 맛있다, 이거. 왜 넘버원인지 알겠다. 이거 왜 넘버원인지 진짜 그거 알겠네. 그러고 말해.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스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주문하신 수프는 어때? 멋있는 트러플! 로제! 트러플! 멋있어! 맛있게 드세요. 어머, 스프 스프! 어머! 저게 또 이제 두 번째 리프레쉬입니다. 와우! 스프 크기가 어마무시하다.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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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섯! 그래. 어, 버섯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나 버섯, 버섯, 버섯. 우와. 먼저 드셔보시죠. 이게 토마토고 이게 머쉬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토마토? 네, 토마토. 난 이게 궁금해, 그래. 토마토 로제. 토마토가 기가 막혀. 아유. 아, 이거 좀 약간 매운맛이 있네, 끝맛이. 아, 좀 스파이시하고. 네. 아, 있어, 있어. 아니,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야. 보니까 레드페퍼가 들어가 있대요. 아. 매콤한 맛이 이제 확 이제. 왜냐면 매운빵이 없잖아, 지금. 그럼, 그럼. 좀 많이 스파이시하고, 좀 약간 가벼운 토마토? 아, 딱 봐도 꾸덕하네. 그렇지. 아. 이때 좀 매운 거 생각나. 당연하지. 김치를 안 먹는 이상 저걸로 눌러줘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약간 매콤한 미스면 빵이랑 찍어 먹기 진짜 좋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넣어놨다가 담갔다가? 네, 한 3분 있다가 저거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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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들어 나는 3분 있어, 먹고 야지 수비 들어 수비 들어 싹 해가지고 양념 싹 배긴 다음에 너무 괜찮다. 아, 역시 또 드실 줄 아시네. 꾸니 성꾸니. 꾸니 꾸니 성꾸니. 꾸니. 먹자마자 느꼈어. 먹자마자 그냥 완벽한 이 집의 분위기에 녹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여기 트러플이네, 딱 봐도. 트러플 향이 엄청 세네요, 그죠? 이거 너무 맛있어. 약간 눈이 살짝. 아, 이걸 먼저 나왔어야 되네. 아, 이걸 먼저 나왔어야 되네. 이게 확 녹이네, 사람을. 여러분, 이거 드셔야 돼요. 무조건. 뭐지? 빵의 스프는 우리도 옛날에 경객식 가가지고 스프에다 얼마나 찍어 많이 먹었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달라요. 트러플 향이 확 올라오니까 풍미. 그렇지. 막 없던 식욕도 다시 또 살아나는 거야. 그렇지. 진짜 너무 좋다. 싹 해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렇지. 또 먹어야지. 맞아. 어머. 진짜 맛있다.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좀 함께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거 하나만 시키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제가 두 개 시켜서 같이 먹어야 돼. 그건 맞는 것 같아요.